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오랜만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엊그제 아니, 너무 자주 만나가지고 오늘 뭐 무슨 일인가요? 엊그제 봤는데 또 뵙습니다. 엊그제는 아니고 또 HR 또 덕분에 저희가 또 광주에서 좋은 일 하게 돼서 올리님 또 이렇게 오게 되셨죠. 보육원 이런데 필요한 부품들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기부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필품 화장지라든가 락스, 세제, 물티슈 등 이런 걸로 필요한 거 구매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아, 이거 저희가 이번 명절 프로모션 때 전국 1등 해가지고 상금이 좀 나왔어요. 이거를, 쿠팡에서? 네, 이거를 대표님이 전국에 있는 HR 식구들 회식하라고 회식 지원을 다 해주셨거든요. 전국에 다? 아, 전국 다. 전국 다 해주셨는데 또 저희는 모든 인원이 동참해서 기부하는 걸로 결정한 거죠. 아, 그 회식하시지? 저희가 회식하기에는 아무래도 인원도 많고 한 자리 아, 모자라서? 네, 큰돈이다? 아, 이왕 주신 거 그래도 의미있게 써보자 해서 모든 팀원들이 다 동의를 하였고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 없었어요? 네, 난 회식해야 돼 이런 분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있어서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겨울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도 이렇게 기부를 하셨나요? 평소에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기만 했었지 이런 생각을 안 갖다가 뭐 HR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또 하는 걸 보고 이제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부하는 거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아이디어는 누구 한 명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저희끼리 이제 어떻게 쓸까? 회식을 언제 할까? 날짜를 잡다가 그럴 거면 차라리 좋은 일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그냥 다 같이 동참하에. 그럼 기부하러 렛츠 고돌이 한번 해주세요. 아, 이제 고돌이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 질린다는 댓글 제가 봐가지고 할까요? 보육원 기부 렛츠 고돌이.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쑥스러우시니까 저는 피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도움이 되실까요? 네, 저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 아내 아이들이 53명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가정집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필품들은 계속 쓰기 때문에 주신 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무럭무럭 잘 크고 형은 HR이야. 나중에 보자. 겨울인데 감기 걸리지 말고 얼마 안 되지만 잘 썼으면 좋겠고 내년에 또 갈 테니 무럭무럭 잘 자라라. 오늘은 기부만 하고 갔지만 다음에 왔을 때는 기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한 번 더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 좋겠고 그때까지 잘 쓰길 바란다. HR 삼촌이야. 일단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항상 건강하고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시간 되면 언제 한번 형들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재밌게 놀자. 배송도 하고. 그렇지. 배송도 한 번씩 놀러 와. 밥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같이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네. 화이팅! 아, 기사님 저희 최근에 프로모션 1등 해가지고 이제 대표님께서 회식을 지원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안 하고 모욕을 기쁨을 했어요.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날씨도 추운데 저희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 위해서 썼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보다 남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보람차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열심히 살아서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HR 이름으로 팀원들 전체 그 마음 모아서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한 거니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인천. 지금 이제 겨울이 왔고 날씨도 많이 추운데 항상 주변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말고 꿈과 희망을 잊지 말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형이야. 날씨가 너무 춥다. 좋은 기회가 돼서 기부를 했는데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 다음에 만나면 축구나 야구 한번 하자. 잘 보내고 다시 또 만나자. 안녕. 사람과 사람,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함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